오늘 지장제일 날 우리 불자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와,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워요. 왜 추워요? 겨울이 자꾸 깊어가니까. 지장보살님,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날에 신심 있는 불자들만 오라고 날씨가 추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어느 절이든 간에 지장 제1날 참여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참으로 신심이 지극한 분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관음 제1날 법문도 가끔 하고 지장제 법문도 가끔 하는데 어느 제1날 아이 요런 법문을 했는가 헷갈려. 그래가지고 아 요거 지장제 했나 관음제 했나 이러다가 에이 그 물어볼 때는 지장제일날은 지장보살님한테 물어볼 뿐이고 관음제일날은 관음보살님한테 물어볼 뿐이지 다른 데는 없다 싶어서 지장보살 개송을 한번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답변을 했는데 제가 마음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장제일을 한 것 중에 진짜 이거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긴강민강해가지고 이 지장보살의 지장보살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했죠? 했어. 지장보살님이 했다고 그랬어. 이 이야기는 제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팔만대장경 번역하고 있을 때 우리 역경원 초대 원장 스님이었던 운어큰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지장제 법문을 첫날 내가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불교가 너무나 오랜 긴 세월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불교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을 때 지장보살님도 계셨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지장보살님이 계셨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지장보살은 지금 제3대 지장보살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법당에 지장전에 모신 지장보살님 이분은 바로 옛날에도 지장보살님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사람의 몸을 받기 위해서 신라에 태어났을 때, 그때 김교각 스님이라고 우리 신라 역사에는 김교각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중국에 가면은 김교각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이 스님의 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뭐 동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성. 지장보살님의 3대 지장보살님의 화현이다 해갖고, 동자는 우리가 청룡동, 무슨동, 무슨동 할 때 쓰는 그 동자입니다. 삼수변의 한 가지 동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스님성자. 예. 그 김교각이라고 하는 신라 때 이름 전에 있었던 지장보살님의 화현이었는데, 이분이 신라에 인연이 있어서 신라 왕족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했고, 그 전에는 1대, 2대 지장보살 때는 우리가 도명존자라든지 무덕기왕이라든지 이런 분의 이름은 안 나와. 3대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고부터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 명칭이 나타난 책을 내가 중국 고화산 기원사 선방에 있을 때 방장스님이, 내가 질문을 자주 방장실에 가서 먼저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아, 그래서 그게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내가 한 것 같아. 우리가 항상 뭐 하다가 물건을 어디 놔둔지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와, 귀신이 고칼로로 시네. 그 이야기 했죠? 알듯했다, 맞다, 그러면. 그 말이 나온 기원이 어디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참 선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선사님들 중에 참 사회에 있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 항상 웃게끔 만들고, 출가해가 스님이 되어서도 선방에서 참선하면서 대중들에게 항상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말을 그렇게 즐기고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큰 스님이라요. 네. 그리고 그 스님이 바로 이 시자한테, 이 세상 하직할 때, 이 세상 떠날 때 물구나무 써가지고 열반한 스님이 있나? 물구나무 써갖고 저 세상 간대요. 그 대중들이고 뭐고 전부 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내가 했어요? 했죠? 물구나무 써가 돌아가신. 안 했나? 못 들었어요? 예. 오. 그럼 이거는 관음제날 내가 했나? 또, 뭔가 뭐, 시자하고 볼일 보러 간다고 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대문 밖에 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떡 섰어요. 근데 시자가 가다가, 스님이 안 가고 떡 쓰니까, 스님 빨리 갑시다고 그래도 아무 말씀이 없거든. 그래서 스님을 자꾸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하고 저 세상 가버렸다. 그거는 그렇게 하다, 야, 걸어가다가 열반하는 스님, 네가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 봤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방에서 누워서 돌아가시지, 뭐, 걸어가다가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그 이야기 했어요? 들은 것 같죠? 안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잘 속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러면. 오늘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오늘 안 하면 나중에 못 보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 범어사에서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명학동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절에, 중국에 있는 것과 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범어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범어사에 있었던 이야기, 아, 이걸 갖다가 오늘 그만 한번 해줄까?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살피다가 오늘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 명학동자라고 하는 이야기 안 들어봤죠? 그건 들어야 돼. 지금 그 사적지가 포크레인과 파가지고 새로 집 짓려고 하는 그 자리라. 내가 강원에 있을 때, 중강할 때 그쪽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내가 그 사용을 했어. 내 앞에 사용했던 분은 묵은스님이라고 내 사숙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용했고, 그거 이후에 내가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앞에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그것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창고를 지었는 내용이 있거든. 예. 이거 오래된 이야기인데 내가 강원에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48년 전에 강원에서 공부할 때 그렇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준 노스님이 금강암에 본래 살고 있었어.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줄게. 그래야 범어사 신도가 맞아. 그거 모르면 범어사 신도가 아니라. 그럼 범어사 신도라고 이름을 붙인다기 때문에 범어사 신도라고 가면은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있어. 그런 신도는 무슨 신도라고 하는 거 하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있죠? 무슨 신도라, 그런 분들은? 나이롱 신도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지장보살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놓은 책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지장보살 본원경 제1번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스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그 설산에 수행할 때 대표적인 스승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했는데 답이 없네.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하고, 들은 것 같죠? 혀가 좀 꼬부러지게 이름 말이 나오니까. 우다카라 라마부타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최고의 높은 경지까지 공부를 했어. 보살의 경지라, 거기. 예.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이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 중에는 이것보다 높은 경지는 터득한 사람이 없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달타 태자는, 수행자는 설산에서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해서 어디에? 니련스나라 하는 그 강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견명성 오도라고 하는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나의 깨달은 이 귀중한 진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라 해서 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는 계셨다고 하는데 어리기 때문에 몰랐어. 돌아가셨어. 시달다 태자를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어머니를 천도로 해야 되겠다. 이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니까 천상에 계셔. 천상에 계시는데 그 천상 이름이 도리천이라. 거기는 작은 천상이 그 속에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33개의 나라가 있는 거야. 천상 나라가 있어. 거기 계셔. 거기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이 깨달음의 진리를 전해주어서 천상복보다도 더 좋은 그런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법문하러 올라가 갔다고 하는 그것이 지난번 지장제 때 제가 제1번 도솔천공의 부처님이 선정해서 어머니에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 했죠? 했죠? 네, 끄떡끄떡 해도 돼. 내가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아 글자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만큼 효심이 직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주신 장본인을 얼굴도 몰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그분을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번뇌망상이 없는 세계 그걸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극락세계가 있어서 그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하는 이 모든 죄가 전부 녹아가 소멸해가 없어진 그 경지 그 경지를 스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았거든. 그걸 어머니에게 가르쳐 드려서 어머니가 그런 경지에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천상의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천에 선정해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자식으로서 출가한 스님은 안 해도 되느냐? 아니던 겁니다. 부처님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에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천상이 도리천입니다. 이거 작은 효심 아니죠? 하늘 땅보다도 높으신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부처님의 깨달은 첫 행위예요. 우리는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경지를 21일 동안 법문을 한 것이 화엄경이다. 요렇게 합니다. 그 화엄경 법문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법문이 화엄경이다. 요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법문을 어머님만 들은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상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이 화엄경 설법하시는 도리천궁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화엄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 모든 천인들은 부처님의 어머니 그 공덕으로 스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됐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걸 21일 동안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의 광명을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천상에 가셨다. 우리 매월 초하루마다 화엄경 대법회 하죠. 제일 첫 번째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상에 법문을 했느냐 했을 때 근본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몸뚱아리를 벗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한 개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개체가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으면은 어머니의 몸은, 부처님 어머니의 몸은, 마야부인의 몸은 얼마만 하냐? 크기가 우주 공간만 합니다. 형체가 있으면은 나 형체 보고 아 몇 킬로다, 키가 몇 센치다, 몇 메터다 있지만은 그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우리 몸뚱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근본 원소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 그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죠. 단단한 거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습기 있는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우리가 호흡하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주공간에 꽉 차가 있다, 요 말입니다. 그것이 내 몸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해서 떠나 어머니, 아버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식으로서는 먼저 저 세상에 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나를 낳아 길러서 공부까지 시켜주셨던 두 분 저 세상에 다 가셨거든. 저 세상에 가시면은 이 우주 공간 자체가 그분의 몸이다, 요 말입니다. 단단한 기운은 땅으로 돌아갔고, 습기는 물로 돌아갔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이래 돌아갔기 때문에 이 원소는 본래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는 원소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에 의해서 어머니 태중에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게이니까 이 몸을 버리는 순간에는 우주 공간 전체가 돌아가신 분 한 분 한 분의 몸뚱아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므로 우주 공간 전체가 어머니의 몸이라. 그러면 우주 공간 전체의 어머니의 몸이라 하면 다른 분들 몸도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어머니의 몸이 우주 공간의 전체 돌아가신 분의 몸이고 전체 몸이 한 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마야분의 몸이다 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화엄의 법문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몸을 버리고 치수화풍으로 흩어져 우주공간으로 다 가득 차가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법문하러 천상으로 선정해서 올라갔으므로 이 효심이 얼마나 큰 효심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짐작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지 않아. 깨달은 성인의 마음 씀씀이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한 끼 맛있게 잘 잡술 수 있게끔 음식 준비해 주는 거 이거는 뭐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새 발에 피닥하죠. 새 날아다니는 새 발가락 그 발 그거 쪼매는데 그 피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거는 피라. 그런데 피 나는 새가 뭘 피가 나면서도 주워 먹으려고 땅바닥에 쪼적쪼적쪼적 걸어가. 걸어가면서 피가 조금 흘른 거 그것이 땅바닥에 묻어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한문으로 해놨는 거 하면은 우리는 우리말로 세 발에 피닥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피가 조금 나는 거 요거 발가락 가지고 발을 딛고 다니면서 주워 먹으려고 하긴 해. 땅에 피 묻은 자국이 눈에 보일 정도도 아니죠. 요걸 한문에는 조족지혈이다 요 해놨어. 아이고 참 중국 사람들은 말도 참 거기 맛깔나게 해놨어요. 조, 새, 조, 발. 거기에서 피가 찔찔 나는 거 거기 땅바닥에 묻었다 요 말이라. 우리가 그걸 부처님이 천상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천상 인간들을 위해서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법문하셨던 거 이거는 이 우주의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자식으로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첫 번에 21일 동안 천상에 하신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방 광불화음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방광불화음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 대방광불화음경. 예,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대방광불화음경 요래야 돼.
대방광불환경으로 요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방광불환경 감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요래야 맞죠?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맞습니까? 대방광불환경.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이라. 말을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가방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가방에 들어가 있길래 가방은 누구냐? 학교 가는 애기 가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큰 딸이 가방을 들고 학교 가가지고 책을 내려고 가방을 딱 여니까 아버지가 속 나오면서 깍꿍 했다는 거야. 요렇게 되는 게 그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범어사에서 좌로 화음 대법회 몇 분째입니까? 나도 몰라. 그래도 대방광 불환경인 줄 모르고 대방광 불화음경 요렇게 알면은 이것도 나이롱신도다 요 말입니다. 절에 와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좌로 화음 대법회 날이라고 오면 되느냐? 되고 안 되고는 없지만은 자기가 마음의 광명을 발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안 됐다 요 말입니다. 참 까다롭죠 제가. 내가 스님들 가르칠 때 참 까다로웠어요. 행근 안 심으면 그냥 쭉 까버립니다. 나는 어제도 내가 좀 힘이 없어갖고 두드리 맞았까 싶으면 못 가. 승가대가 확장할 때는 행근 안 쳐서 무조건 쭉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게 다리 앞에 요거 무슨 뼈라고 그래요? 요 무슨 뼈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요거는 촛대뼈라고 그래. 촛불을 켜놓은 촛대같이 쭉 올라왔다고. 그렇게 촛대뼈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거기가 멍이 들었다고 병원에 진단서 내가 고소하겠대. 고소를 하지 말고 고고소를 해라. 그러면 고소는 하나요? 파출소 가서 하는 게고. 고고소는 하나 어디에? 경찰청에 검사한테 가서 하는 거야. 그거 가서 해라. 아예 서울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어제는 내가 세월이 지나가기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해. 앉아가 입만 살아가지고 있어. 연세 드신 우리 노보살님 노거사님 입만 살아가 있죠? 그거는 사실이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요. 젊은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말은 못하고 혀만 이라고 뭐 말은 못해. 말하면 낸죽에 밥도 식은 밥 주거든. 그래서 도리천에 가서 법문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 이야기 다 첫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법문하려고 하는데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깨달음의 성인은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를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다섯 등분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학교를 뭐라 하더라? 초등학교! 그거 뭘라고 바꿨나 모르겠다. 뭐, 일제 때 썼다고 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제 물건은 다 쓰더라.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김정은이도 지 쓰는 거는 전부 다 미국제라. 욕하면 안 돼. 필요한 거는 쓰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후에 중학교. 중학교 후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후에 대학교. 대학원, 그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 대학원은 이거는 석사과정이라. 그럼 공부는 박사과정 빼고, 그러면 네 개밖에 안 됐거든. 그럼 뭘 하나 더 해놓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렇게 다섯 등분을 냅니다. 요렇게 다섯 등분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요래 놨습니다. 그 후에 두 단계가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하면은 대학원인데 석사과정. 그 대학원 가는 거는 본래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거 다 합해갖고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은 석사과정, 또 대학원은 박사과정,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도 법문을 그거 위에 등각묘각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하고 불교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하고 딱 한번 맞다도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수준으로 간 사람의 마음의 눈에는 보이는 보이고 십지의 경지 가야 보인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할랬고 준비를 하니까 그 천상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몰려오고 그 천상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천상 인간들이 모여오는데 전부 십지의 경지를 깨달은 분들이라. 어떻게 깨달았는가 갖고 보니까 부처님의 실력으로 깨닫게끔 만드는 심부름꾼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심부름꾼이 바로 누군가이기네 지장보살이라. 스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오늘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됐다가 내일은 지장보살이 됐다가 모레는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미타불이 됐다가 막 자꾸 이름이 바뀌면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걸 법화경에서는 화작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정의 힘으로 그렇게 변화해서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게끔 한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에,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가갖고 배가 고파가지고 만두를 갖다가 먹으려고 만두를 돌려고 그러니까 몇 개 먹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만두 그거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조그마한 거 그거 한 10개 돌락하니 내보고 웃더라고. 그래 조금 이상 있긴 해. 대나무 소쿠리 요만한 거에다가 보재기를 덮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그걸 들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모르긴 내 만두 돌라고 했는데 와 이거네. 그게 만두라. 중국말로 만두. 우리가 만두카미 요렇게 요래 송편같이 쪼매꼬매 만드는 거 있죠. 이게 만두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지하오지라 해가지고 이름이 달라. 만두 해가지고 그 만두 돌라고 하긴 해. 그 놈을 열 개를 가운데 이거만 친가. 작은 가게 뭐 가가지고 그러면 속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호텔 식당으로 들어가갖고 돌라고라 했긴 해. 세상에 호텔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주문했다가 안 먹는다고 반환을 받아주는 거는 내가 처음이래. 나는 만두 돌라고 했지 왜 이거 빵떡을 주느냐고 그랬어. 이만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젓가락을 푹 찔러보긴 쑥 들어가는데 안에는 이래 공기 들어가 있듯이 이만큼 이렇더라고. 나 만두 돌라고 그랬길래 그 만두 이게 만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고 내가 요 지적을 해서 요거 돌라고 그러기네 지하오지라고 그래. 아 그거는 그럼 이렇게 가왔는 그는 이제 물어주더라고. 내가 세상에 호텔 가가지고 음식 신청했다가 물어주는 거는데 적어도 처음이고 나는 처음이 아니라 아이면 안 먹는 기니까 돈을 안 주는데 뭐 그럼 어쩔 기니 아이고 그래가 10개 주는 거 10개 먹고 배 왼쪽에도 안 차. 그 다시 10개 도돌락해서 20개 먹고 나니까 한쪽에 하고 한쪽에도 어쩌고 차더라고. 근데 중국 사람 중에 우리가 손오공이라 하는 이야기 있죠. 손오공이는 자기 한 사람의 아이고 신통을 변할 수가 있으니까 신통을 자유자재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귀에 있는 털을 빼가지고 신통으로 보니까 손오공이 여러 수천 명이 됐죠. 손오공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화작 변화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다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했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뭘 어떻게 하는지 뭐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지에 올라가면 10제의 경지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신통 변화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알아차리는 내용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분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신은 누굽니까? 아들 딸아입니까?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분신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가 사는 걸 80년을 산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면은 80년은 아니지만은 70 뭐 5생강 6생강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 80년 산다고 보면은 80년이라 하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네 몇 년 살았나 물어보십시오. 나도 강가에 가야 하루살한테 네 몇 년 살았나 물어보이기니 대답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렇게 하루 살고 저 세상 가는데도
여러 수십 년 살고 가는 걸로 즉 하루살이는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루만 살죠. 우리 인간 세상에 100년 사는 거 천상에서 보면은 하루래요. 천상에서 보면 하루랍니다. 하루에 그렇게 그렇게 바삐 산답니다.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가지고 장가고 시집가고 바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는 물 한 모금 먹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들 딸 놓고 이래가지고 늙어가지고 손자 손녀 보고 이러다가 하루 해가 떡 넘어가면 죽어버린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한 생을 80년 사는 거 길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짧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짧아요. 아이고, 엊그저께 보모사와의 스님 된다고 와가지고 행자로서 했는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이제 언제 가겠나. 그러니까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낸죽 갈 때 나 이제 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한다. 너희들 나한테 물을 게 있으면 물어라. 이카고 가야 될 거다 이거 이 말이야. 그런데 십지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대중이 모여 어떻게 모이느냐고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지장보살님을 화현으로 부처님이 화작을 했습니다. 왜? 돌아가신 영에게는 해야 될 일을 맡을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이거든. 그러기는 지장보살이 그 많은 분신을 깨닫게끔 만들었다. 지장보살이 오는데 그 지장보살도 부처님의 실력으로 만드는 거야. 화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그러는데 지장보살님 지금 제3대 지장보살님은 바라문집의 딸로서 지장보살님의 경지를 깨달아서 지장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라문의 딸이 되기 전에 전생은 뭐였느냐? 부처님의 몸으로 받아 있었고 지장보살의 몸으로 받아 있었 거예요. 그걸 인간을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인간의 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태중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释迦牟니 부처님도 천상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호명보살이야. 호명보살 전에는 또 누구였냐? 부처님이었어요. 우리가 전생에 누구였나? 나도 내가 전생에 뭐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가 해인사 했을 때 일타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볼 때는 내가 전생에 뭐였습니까? 고 이러니까 아 니는 전생에 학자였어. 스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래. 니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게 니한테 너무나 잘 맞고 잘하니까 그 업으로 받은 거다. 그럼 내가 스님은 전생에 뭐였습니까? 그러면 나는 비구니였어. 극하시더라고요. 아니 스님 비구가 지금 됐는데 왜 하필은 비구니였습니까? 전생에도 비구였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 비구니야. 비구니인지를 스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소변 보려고 하면 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상자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왜 해야 되나? 해고 듣고 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말 내려고
내가 스님한테 일단 스님한테 사분율 성가대학 개인사 성가대 확장하면서 시간 낸 대로 올라가지고 사분율을 내가 다 스님한테 내가 모르는 거 묻고 내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래 했거든요. 그러기네 막 스님이 내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베라벨 말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변 보고 싶을 때는 화장실로 안 가고 목욕탕으로 가신대. 목욕탕으로 갈 때는 뭔가 양말이나 수건이나 하나씩 가지고 간대요.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빨면서 해야 소변이 나온대. 전생의 업이래요, 그게. 그런 분 있죠? 없어요? 가면 가죠? 연세 들면 그래. 네. 그래서 십자의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지장보살님, 스가모니 부처님 화연의 작품으로 나타낸 것이 지장보살님이다. 지장보살님 전생은 스가모니 부처님 전생하고 동일한 거야.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야. 보살도 한 보살이야. 보살의 화연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을 돌아가신 영에게는 지장보살님의 영역으로 하도록 고려한 거예요. 이게 화작이라 변화해서 만든다 요 말입니다. 변화해서 만들어진 거 요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손오공이가 귀에서 털을 뽑아가 불러만 손오공이가 여러 수십 명이 나왔다고 삼국지에 보면 있죠. 또 중국 영화 보면 그래 대가 있어. 그게 화작입니다.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거는 깨달은 사람의 그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낸죽에 거두어드립니다. 또 그걸 거두어드리면은 그렇게 많은 지장보살님이 왔는데 지장보살님의 근본 지장보살님이 한 분이 있어. 그래 그 근본 지장보살님한테 부처님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신의 지장보살님을 어떻게 가르쳤느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으로 변화해서 만들어진 분신의 지장보살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을 하는 거예요. 불교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아 태어난 것, 이거는 사람을 천도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 몸 받아야만이 됩니다. 사람을 제도하려고 호랑이 몸을 받아가 태어나면 사람 제도하겠습니까? 제도하려고 가면 날 잡아먹으러 온다. 그게 다 도망 다 가봅니다. 안 되지 않아요.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 법문을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몸으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왕의 몸으로도 나타내고 남자의 몸으로 나타내고 여자의 몸으로 나타내고 다 이런 거 형체 가진 생명체로 나타낸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물로도 나타내고 풀로도 나타내고 꽃으로도 나타내고 음식으로도 나타낸다고 또 요랬습니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왜 물로도 풀로도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중생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필요로 한 것 다 나타낸다고 요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나물로 하나 먹으면서도 콩나물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의 분신을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잡숴야 돼요. 이때는 박수 나와야 돼.
7장에 그래 나왔습니다. 도리천에서 올라가고 법문한 게 두 번째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간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법문하신 것이 화엄경이라는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사 지금 저 이리 나가면 저 변소 가는데 그게 지금 공사하죠. 오늘 이제 법회 마치고 공양하시고 가면서 공사하는 데 그걸 한번 공사하는 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뭔가 하면 명학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던 스님이 명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소임을 많이 살았어. 스님을 위해 가지고 원주도 하고 주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전부 다 그래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절로 희사회가 엮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님마다 그때는 창고가 하나씩 있었답니다. 그래 창고에 그게 다 이제 양식이고 뭐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양식이래. 모아놓고 그러면 그걸 항상 열쇠를 가지고 상자들한테 좀 많이 준지 안 준지는 모르겠는데 상자들을 잘 키웠다고 그래. 그 중에 상자 중에 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이름이 바로 뭐냐 하이끈에 영운이라고 하는 상자였대. 영운이 영운스님이라고. 그 영운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는데 영운스님이 내가 행자로 와가지고 처음 그때 이제 48년 전이다. 여 보모사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안 크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게 예? 밭을 일구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치도 심고 그 여러가지 이제 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겨울 되면 김장하려고 다 하고 그래 했습니다. 요사이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전부 그게 나무가 나고 풀이 나가지고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신도님들이 에? 보시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돼버렸다. 그때는 밥을 더 먹으려고 요사이는 가반하세요 이러면 가반하십시오 이랍니다. 가반이라고 하면 밥을 이제 이렇게 들어주면은 좀 작지 싶으면은 내가 더 떠가지고 먹으려고 까가는 게 더할 가짜입니다. 가반을 더 자수세요. 이 말입니다. 아, 그때는 더 자수시오. 안 했어. 간반하십시오. 한 숟가락 떨어내십시오. 요랬어요. 그러다가 밥 주는 거 밥도 많이 떠주는 게 아니라 조금 떠줘. 조금 떠준 그것도 후원에 있는 그사님 보살님한테 또 모자라 만드니까 좀 주려고 그걸 갖다 감방 감수할 반 감자 한 숟가락 드러내세요. 욕한다. 그러면 한 숟가락 드러내도록 말을 안 하려고나 하면은 뭐하냐 하면은 우리 밥 숟가락 가지고 밥바닥 그걸 갖다 요래 눌려버려. 요래 눌려버려. 그러면 이래 가다가 보이기는 밥이 너무 작은데 한 숟가락 드러내라고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갔어. 그때는 간반하십시오. 근데 옷에는 더 잡수라고 배가 터지도 먹으라고 가반하십시오. 이칸단 말이야. 많이 달라진 것도 많아. 아. 그런데 영운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심어놓은 걸 갖다가 이제 그 반찬하기 위해서 이제 뜯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부족하면은 어디로 가면 저쪽에 저 내오남 뒤로 저리 올라가면은 거기에 고사리가 많이 났어. 고사리 뜯으러 갔습니다.
고사리 뜯으러 갔는데 그때 영혼이 상자가 고사리 뜯으러 가고 고사리를 하나 딱 꺾으니까 고사리는 캔다고 안 하죠. 누가 그걸 번역을 갖다가 고사리를 캔다고 했거든. 캐낸 게 아니라 고사리를 꺾는다고 그래. 그렇죠? 캘차자가 돼가 있어. 그런 보면 그걸 딱 끊으니까 거기에서 고사리 뜯으면 그 고사리 하는데 그 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 거 그걸 보고 깨달았는 거예요. 고사리도 아파서 피를 흘린다. 내가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는 이런 생명체의 피를 흘리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바로 그날로 발항을 지고 어디 저 이북에 있는 금강산으로 공부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아, 그 공부를 하러 갔다.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러 갔는데 그 뒤에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이름이 시안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 그 시안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는 어디하고 연결되었는가 하면은 저기 염라대왕이 있는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대. 그런데 그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참선하고 있으니 선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이 범어사의 명학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하나 있는데 가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욕심 부리는 거 적응이 안 되니까 저놈을 잡아다 가지고 우리가 뱀을 만들어 놨다 이 카드라는 거야. 그래 상자가 딱 눈을 떠 보이긴 해. 선정에서 들었어. 선정에서 안 들으면 그거 못 듣지 않아요? 그러면 범어사 와가지고 은사선임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부랴부랴 내려왔어. 아이고 그런데 지금 11시 59분이다. 큰일 났네. 앞에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러길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 막 여기는 장례 친다고 뭐 하고 그래 샀는 거야. 그러길 자기 위에 사형들 또 밑에 사제들이 하는 말이 어? 은사 시봉하기 싫어가지고 지 혼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은사가 돌아가시기는 은사가 재산 많은 거 그거 하나 얻어걸리려고 온다고 그러면서는 제일 힘드는데 소임을 줍니다. 절에서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끝날 때까지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방을 짠다고 그럽니다.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책임을 맡습니다. 그래 책임을 맡는데 그러면 제일 힘드는 책임을 주는 거야. 그래 무엇이 제일 힘드느냐 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옛날에 집에서 할 때는 제일 힘드는 거는 그분들이 잡숫고 가고 난 다음에 그릇 식는 거 거기 허리가 부러지도록 아프죠. 법문사도 불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 그릇 식는 게 이만 하루 종일 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릇은 또 그래 많은지. 그때 우리 그릇 식을 때 그릇은 뭔가 뭐하나 그거 시커먼 거 툭살이 거기입니다. 어른 선임들은 흰 거고 꼭 그릇 있죠. 그런데 그거 잘못 식으면 그거 깨져. 잘 깨져. 화확 씻다가 딱 널찝으면 탁 깨져버려. 그래 그릇 식는데 거기에 소임을 준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그릇을 식는데 식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냐 공부해가 등력을 했으니까 절구대를 가와가지고 절구대 있죠? 이래 찍는 거 매주 할 때 매주 찍는 거 절구대를 가고 절구대 그 밑에 거기에다가 새끼를 꼬아가지고 감았어. 그리고 그릇을 그렇게 많이 가온 거 그걸 안 돼 있긴 해. 그 그릇을 지게 바지게 하는 거 알죠?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릇 씻는 그 통에 그게 그냥 하나씩 내려도 깨질듯 말던데 그럼 찍어 가가지고 우르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릇 다 깼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절구대를 넣어갖고 수진 거야. 그 내용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릇을 혼자서 다 씻고 그러면 49제 날이 딱 돼가지고 죽을 쏘았어. 사제한테 자기 밑에 사제한테 죽을 좀 끓여 놀랐고 그래가지고 뭐 안락하는 가게는 내가 은사선님한테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래 49제 그날 49제 딱 마치는 그 순간에 그 죽을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었고 명학당 그 스님이 거기서 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꼭 봐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은 나용 보면서 신도라. 그 창고 문을 열고 거기 앞에 죽통을 놓고 스님 그렇게 재물에 탐착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창고 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이 축을 잡수세요. 그러니까 큰 구렁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 이 죽을 잡수라 하기는 죽을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네. 저 강일릉 스님이라고 금강암에 내가 그때 행자로 있을 때 연세가 85이 된 분인데 자기도 오니까 은사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가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죽을 먹으라 하니 죽을 안 먹었다고 하는 말도 하나 있고 두 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쳐가지고 때리니까 죽을 이제 먹었다고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 죽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을 벗고 사람의 몸을 받으시라고 영운스님 상자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몸이 싹 변해가지고 또 두 가지 뜻이 있어. 파랑새가 됐다고 하는 말도 있었대. 그렇지 않고 푸르무리 하는 연기 덩어리 같은 것으로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 변한 것이 북쪽으로 갔다고 하기에 네오남쪽 상계곡이 있죠. 거리 넘어갔대. 그래서 영운 스님이 선정에다가 실력의 힘으로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니까 어느 초라한 집으로 그 영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 파랑새가 되었던지 안 그러면 그 내 생각에 파랑새보다도 푸르미한 연기의 요래 뭉치 같은 거 우리 막 영화에도 보고 뭐 보면 그런 게 있죠. 예, 나 그것이 내 생각에 아, 일리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들어가 갔는데 이제 날이 새가지고 그 집 부부가 이제 아침 말랐고 나오는데. 영운 스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1년 후 되면 당신 집에 옥동자가 태어날 거예요. 그 옥동자가 태어나면은 그 애가 4살 내지 5살 될 때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날 주겠어 하니까 그 두 부부는 아기가 없는데 연세도 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어떤 스님이 와서 파니까 이거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우 머뭇거림도 없이 아이고 그때 되면 우리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가 그래 크면 4살 내지 5살 데리러 오면 내 주겠습니다 막 그래버렸다. 그래가지고 애기 태어난 걸 영운 스님은 알고 4살 내지 5살 될 때 데리러 와가 돌락하기 안 줄라고 그래 안 줄라고 하니까 내 애기가 그 스님이 영운 스님이 오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보지 않고 그 영운 스님 앞에 안겨버렸어. 그렇게 네 살 내지 다섯 살이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줄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님이 돌락해서 안 줄라고 하는데 뺏어갈 수 없잖아. 그렇게 그 동자가 그럼 스님 따라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그래갖고 스님이 데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공부하는 토굴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방을 하나 딱 주면서 토굴에 방을 하나 주면서 문구멍을 하나 내놓고 요 문구멍 여기를 밖으로 내다보면 문 열지 말고 밥은 내가 항상 갖다 줄게 밖에 나오지 말고 황소가 들어오거든 그놈을 뿔을 잡고 완전히 방으로 끌어여라. 그러니까 어느 날 황소가 들어오니까 그놈을 자꾸 끌어넣는 순간에 깨달아버렸단 말이야. 깨달아버렸어.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말이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준 영훈 스님 당신이 전생에 내 상자였네. 말 맞죠? 내가 전생에 스님의 은사인 명학 스님이요. 그래서 어린 전생의 명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전생의 명학 스님이라는 걸 알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가에게 전생의 이름인 명학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 어리기 때문에 동자라고 해갖고 명학 동자라고 하는 말이 범어사에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천도를 하러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간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준 그 공덕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는 그 은혜를 어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 보답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까지 어머니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천상에 가가 화엄법문을 21일 동안 했다고 하는 걸 그 내용하고 영훈스님이 은사인 명학스님이 지옥에서 사자들이 아까 제 이야기 보면 시안봉 그 통하는 거기에서 저놈 잡아가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놔뒀고 지옥에 그래 놔뒀고 그 소리 듣고 은사를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온 상자가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진짜 천도하려고 하는 그거 하고 그래도 불법문 중에서 은사와 스승 제자의 인연으로서 맺어진 그 공덕도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명학동자가 있었던 그 전에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바로 범어사라고 하는 걸 아시고 무슨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여기가 그런 곳이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짜로 범어사 알찬 신도가 되어 주시기를 믿으면서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